근데 부부가 살면서 안 사본다는 건 거짓말이거든. 근데 너무 상대방을 상처를 주면 안 돼. 싸워도 괜찮은데. 싸워도 솔직히 사소한 일 갖고 이제 많이 다투는데. 근데 너무 심한 자존심 상하는 말만 안 하고. Hello, 大家好，我是大猫。 今天简直太冷了，找了一个人帮我来搬货。欧巴，我是大猫老公。<笑>这个兼职找的还不错。我的天哪，这把手都能冻掉。我现在要去我婆婆家打包发货，可能这是我今年最后一次发货了，因为最近快递也停了，而且国内疫情也有些严重。 突然说到今天是春节之前最后一次包货，其实我还有点舍不得，还觉得今年确实是过得挺快的。我在视频中说我婆婆公公对我真的特别好，就像亲生女儿一样。然后很多人就觉得不可能有这么和谐的婆媳关系。一般来说，婆媳简直就是天敌。然后就像我老公他周围的朋友的老婆也跟。 其实矛盾特别多，我老公这边就是挺感谢我，也特别感谢我婆婆，就觉得我们两个和谐相处，她在我们两个之间就是没有那种，你咋？他在我们两个之间也没有那种特别为难的事情要处理。作为男人来说，可以把心思全都放在事业上，不用为家里这些琐碎的事操心。 很多婆婆对自己孩子的那种爱，就完全是那种控制了，就觉得你对你媳妇好，那就不行，你就必须得都听我的话。儿媳妇她作为一个嫁过来的人，可以说是在韩国没有亲戚朋友，在韩国什么都没有，只有自己的老公。如果自己的老公还跟自己不站在一条线上的话，这真的就是特别悲哀的事情。所以那种控制欲特别强的婆婆，她是觉得。 儿子娶了媳妇儿以后，是媳妇儿把自己的儿子抢走了那种感觉。但是我婆婆她是不会有这种想法的，为什么呢？因为我是和我婆婆相认识的，在我和我老公认识之前，我和我婆婆就已经非常非常好了，就是一起去洗澡，一起去看演唱会，一起旅游的。对我和我老公结婚，我婆婆她不会认为是我夺走了她的儿子，她会觉得她儿子给自己带来了一个女儿。 女儿就真的是把我当女儿一样看待的。阿猫，啊，서블러 지금 고택배 아저씨 올 시간이에요. 네, 我老公跟催命的一样，让我赶紧包货，因为韩国这个快递吧，它和国内的不一样，它一般下午5点就下班了，而且周末还不工作，所以在5点之前我就必须得把所有的活干完。哎，真是的。 왜 한국 물건 좋아해요, 알아? 왜 좋아해요? 어? 왜 좋아해? 저렴하다. 가성비 。真的就是可以说是性价比特别高吧。我朋友家的孩子，我不卖奶粉。我朋友家的孩子，他出生以后，然后我一直给他邮奶粉喝。然后这个奶粉一罐，我看是大概3罐是4碗。 然后4碗是46、24，然后一罐就是80块钱左右。其实我是觉得特别特别便宜了，而且我家孩子在月子中心的时候就给喝的是这个，因为这个奶粉太便宜了，我家孩子现在吃辅食，一天奶粉就只吃2次。然后我就想着给他换贵一点的，然后这次换了一个贵的，一瓶也就是120块钱。对呀，근데너가 한국 제품 저렴해서 중국 사람들 좋아한다 했잖아. 한국 사람들이 느꼈을 때 너가 지금 판매하는 것도 다 비싼 거예요. 진짜. 就这样，真的是我老公说的这样的。就算这样，韩国人还是觉得奶粉特别特别贵。 와, 수유 진짜 한국 와서 일만 하는 것 같아. 정말 열심히 해요. 아니지, 뭘 일만 해요.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살았어. 혹시 오빠와 결혼한 이유 어머니 때문이에요? 어머니 좋아서 결혼한 거야? 그냥 문제는 어머니 좋아해요. 그래서 오빠 좋아해요. 아니지. 그런데 왜 주로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왜 다 동의해요?
오빠 얘기 뭐 어머니 말 더 잘 듣잖아. 어머니 말 다 맞아요. 어? 어머니 말 다 맞아요. 그럼 왜? 오빠 말은 틀릴 때가 많아?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. 그럼 어머니랑 아니, 결혼한 거 맞네. 어머니 진짜 다 나 위해서 말하는 걸. 수희 컴퓨터도 정말 잘하네. 근데 그럴 거면 네. 어머니랑 같이 살지 왜 살기는 나랑 같이 사는 거야? 그래서 얘는 나 어머니 집에 1층에 살고 있어요. 당신은 아파서 가고. 아이고. 야 이거 진짜 기억의 오류네. 어? 네, 진짜예요. 어, 당신 주택마을 아파트 살고 싶다고 그래서 아파트 산 거잖아. 당신은 아파트 좋아해요. 그래서 나랑 어머니는 헤어졌어요. 결국 나 때문이네. 나 때문에 어머니랑 헤어지고. 네. 아 이상한 신분증도 틀렸어요. 신분증 번호 틀렸어? 연락해야 돼. 为了庆祝我2020年工作顺利完成，我婆婆现在给我买了2只炸鸡让我吃。哇，炸鸡来了！炸鸡，来吧，来吧，咱们吃。一起来吃炸鸡吧。我们六叔都做了，所以。哦，我们六叔他弄的。对。 자둘셋스위치스위치잘먹겠습니다아이좀더먹어아이고아이가 맛있어 청국이지 뭐아하리요즘다이 먹는 것도 먹어요 청국이지 뭐하리도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을 거라나 그래 아니 소세지도 먹었어요 그래 하리도 주의야 가만히 먹었고 주의야 가만히 있지 엄마 다 먹었어 자 많이 먹어 벌써 식은 거 같아 잘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잘 허츠 먹는다 1분 먹었지 나는 맥주 김백 좀 줘요 김백 왜 컵 주라나 나는 이게 이걸로 못 먹는다 컵 따라 먹어요 저 소주를 안 먹고 있다 아이 그거는 고기상 구하려고 그거 나는 거다 김백과 수익 好吃吗？嗯，两个哈，다 먹었다. 어머니 수희가 저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에요. 난 알고 있다.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. 아니 엄마 지금 알았어요. 어, 좀 잘라줄까? 괜찮아 어머니. 저는 먹을 수 있어. 하나 다리 혼자 항상 들고 있어. 아, 그래도 조금만 잘라줄게 이거는. 조금 아가 어머니 아무리 먼저 만나도 그저 부자가 마음에 안 들면 끝나는 거지 뭐 시어머님이 개차단 입에라 그럼 그 아들도 똑같겠지 이런 시어머니랑 두고 싸우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되게 인기 영상이거든 근데 어떻게 싸우노? 싸울 일이 없는데 아, 어머니 뭘 때문에 싸워요? 그걸 궁금해 그래 싸울 일이 뭐 일로 하면 웃기잖아 아, 사실 싸우는 거 이유는 그냥 다들 생각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중국 며느리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할 게 뭐 있어? 똑같은 사람인데 문화가 달라서 그러는 거지 안 그래? 그냥 좀 아버지 한 입은 제가 안고 있을게요 아버지 못 드시네 됐죠? 요거 옆에 자는 건 샤워도 잘 먹는데 왜? 소금이 손으로 그래서 이거 따라 따라 호기심 천국 만디야 만디야 치아 아이고 하리나 아, 할아버지 이제 술 먹는 거 오빠는 외국 여자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? 한국식이든 구불친이든 나는 상관없이 나는 내 아들은 신명한 선택을 한다고 봅니다.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상관없다. 아니 진짜 오늘 행복하다. 아침부터 좋은 거 먹잖아. 네. 어, 제 아기 나오거든. 아기. 어머 세상에. 친구다.